저희는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자, 일단은 잉글리시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라 했어. 그래. 그 다음에 요거를 하라 그랬어. 투. 남. 어제 어 실례 오케이. 이건 영. 이게 메이테츠 나고야로 갑니다. 지금 몇 시야? 다음에 37번가 타자. 어. 맨 아래 거 이거? 잘 선택해. 큰 거 아니야? 금액을 잘 봐. 어, 생각보다 많이 든다. 어, 이 정도 내가 나온다 했잖아. 대장도다. 배 두 개가 필요해. 요렇게가 쌍이요. 이렇게 한 쌍. 그렇군요. 이렇게 해놓고 기차를 자 일단 한국어를 눌러 승차권 900원에 한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24시간 티켓 저렴한 표 24시간 티켓 어 이거 이건 홈런볼 같아서 샀고요. 이거는 콘소메 포테이토 칩. 이거는 그 곤약 젤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본 과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오면 꼭 먹는 이 커스터드 크림빵. 비가 올 듯 말 듯한 이 날씨. 알펜 나고야에 왔어요. 여기 여기. 어, 그렇지. 저거 달고 다니는 거. 와, 여기. 오빠, 저기 봐봐. 우와. 엄청 커. 어, 이거 내 채다. 오. 20% 세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네? 세일하네? 여기가 더 싸잖아. 진짜 우리나라엔 이런 샵이 없는데 없잖아. 엄청 크다. 오, 와 대박. 엄청 좋아. 한층 올라왔더니 등산복. 아까 그 봤던 것과 다르게 세련된 노스페이스 루즈. 와, 나 스키 장비 파는데 처음 봤어. 어, 여기 진짜 와. 다 있어. 이 집이네. 이게 맛있다는 거? 뭔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 야, 부럽다. 이것도 유명하네. 그 껍질 튀김. 감자. 어렵다.
네? 좀 후추 맛이 강하다. 감튀김치가 나왔는데요. 후추를 주셨어요. 이게 단품 식단인가? 아니 그 나오는 거 없나? 땡큐. 너무 예뻐. 핑크색 요넥스 운동복을 테니스복을 하나 샀고요. 이거는 저희 남편 겁니다. 요 요넥스 손목 보호대를 구매했는데요. 요거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로 하체 부종이 좀 심해서 요거 친구가 써봤는데 좋다 그랬는데 면세점에 팔더라고요. 무선으로 쓸 수 있다 해서 여행 내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야무지게 가져오셨네요. 식성이 이렇게 다른 거 말 싫어합니다. 나는 요거. 비가 와서 큰일. 진짜 진땀난다. 4,600원? 100원짜리 있다. 형들 오빠 이게 제일 어렵다. 진짜 비가 그쳤어. 이런 거 맛있어. 놀이공원이고 스파랜드도 있어요. 저희는 여기 아울렛을 왔습니다. 33,400원. 위에 건 안 사도 될 것 같아. 미디움 사도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래 그럼. 주는 재질이 아니야. 주머니 있지. 마지막 맥켄토시에서 제가 나이키를 갔거든요. 나이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샀거든요. 근데 여섯 개가 총 13,394엔. 여섯 개가 요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보면은 요렇게 다 균일가로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999엔짜리 행거가 이만큼, 2,999엔짜리 행거가 이만큼 이렇게 할인이 균일가로 된 제품이 많아가지고 많이 사왔습니다. 일단 이 연보라색 나이키 그려져 있는 집업을 사왔고요. 세트로 요 바지도 같이 구매했습니다. 이건 제가 입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남편 트레이닝 반바지 하늘 색깔. 그리고 요거는 기본 화이트 운동복, 나이키 운동복. 그리고 요것도 남편 트레이닝 반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나이키 연두색 운동복 반팔티를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아디다스를 갔는데요. 아디다스도 나이키랑 똑같이 균일가로 판매하는 제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연노랑색 아디다스 반팔티를 구매했고요. 가격은
2,999엔. 이것도 균일가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챔피언을 갔는데요. 여기는 두 개를 사면 20% 추가 할인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원래는 12,650엔인데 여기서 추가 20% 들어가서 11,120엔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여기 나고야 백화점에서 그 마가렛 호의 매장을 갔었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백화점에서 정가 주고 구매하기가. 근데 오늘 마침 간 나고야 아울렛에서 마가렛 호의 매장이 있어서 갔더니 할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나 샀습니다. 요 차이나 넥카라로 되어 있는 마가렛 호웰 여름 셔츠고요. 반팔 여름 셔츠고요. 요건 제가 입으려고 구매했습니다. 요거 한 장. 그 다음에 요거는 무려 50%나 하는 여성 바지였어요. 요렇게. 근데 버클도 되게 요렇게 생긴 버클이더라고요. 되게 특이하고 디테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이즈가 살짝 큰 감이 있지만 수선해서 입으려고 구매했습니다. 요렇게 이거 두 개 다 제 거고요. 그리고 남편도 요 네이비 요거는 차이나 칼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 구매했는데 가격이 얼마냐면요 33,500엔이었어요 그 매장에서 하나 가격이거든요. 세 개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남편 건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짜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맥킨토시. 맥킨토시 브랜드인데 런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할인을 해서 엄청 싸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구매했죠? 여기 택스프리가 되는 매장이어서 27,418엔에 구매했어요. 원래 정가는 아울렛에서 61,600엔에 판매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택스프리 받고 27,418엔에 구매를 했어요. 완전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저희 5시간 동안 쇼핑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살 만한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가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 두 개? 응. 마실 거는? 한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또 저렴한 표가 있어. 오늘 이걸 구매할 수 있거든. 620원짜리. 네, 두 명. 주말까? 오스 상점 가래. 읽어볼까? 오스 상점. 근데 읽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여기에 백만 있는 곳에 여긴 좀 찐 가방 으아 으아 오 예전에 왜 여기 와봤던 거 같지? 아 이런 거 파는 데구나. 쿠폰을 보여주면 쿠폰을 줍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되잖아. 하여튼 다리가 안 움직이는. 아 제발. 저희 오늘 나고야에서 마지막으로 쇼핑을 했는데요. 택스리펀 하는데 1층에 가면 5% 할인 쿠폰을 줍니다. 그거를 홈대가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냥 기본 반팔티를 샀어요. 여기 검정색에 하트가 쏙 그려져 있는 요걸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남편이랑 같이 입으려고 엑스라지 사이즈를 샀는데 저희가 다양한 사이즈를 사봤거든요. 근데 꼼데가르송은 엄청 잘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완전 큰 사이즈로 샀고요. 그 다음은요 블루보틀 매장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뭐 다양한 제품이 있진 않았지만 요게 텀블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걸 하나 샀습니다. 보통 화이트에다가 요 파란색 블루보틀 로고 새겨져 있는 걸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살짝 색깔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베이지빛 색깔입니다. 그리고 킨토라는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요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얼음이 잘 녹지 않고 잘 안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했는데요. 가격은 4,752엔에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아까 그 사카의 백화점에 7층에 가면은 운동복 브랜드가 많이 판매하는 편집샵이 있어요. 거기서 좀 몇 개 또 구매를 했는데요. 요 나이키 네이비색 모자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나이키 모자가 많은데 이 네이비색이 없어서 이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1,970엔 택스 포함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남편 거 헤어밴드 나이키 거고요. 1,100엔 택스 포함 가격이고 그리고 요거는 짜란 챔피언 제품인데 요거는 20% 할인을 해서 가격이 되게 저렴했어요. 원래는 4,950엔이었거든요. 택스 포함. 거기서 20%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오시면 그런 돈키호테처럼 드럭스토어 많이 가시잖아요. 저희도 갔는데 그냥 저희는 딱히 살 게 없어가지고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샀어요. 이거는 남편이 쓴다는 동전파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본 오면 꼭 사는 건데 가루로 된 폼클렌징이거든요. 요거 되게 잘 써가지고 요것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구매할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아침에 원데이 패스권을 지하철에서 끊었거든요. 이거를. 근데 결제를 하려고 막 여기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그 직원분이 이게 있으면 할인을 추가로 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휴족 시간이랑 세 개를 샀는데 10%씩 들어갔어요. 뭐 어떤 제품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무튼 두 가지 제품은 10%씩 추가로 더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티켓 끊으시는 분들은 요런 거 한번 가보세요. 저희도 왜 할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직원분이 보시더니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하철 내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구매했거든요. 저희는 아무튼 나고야에서 쇼핑하는 거 진짜 너무너무 좋고 한국인 분들도 생각보다 없고 그래서 원하는 것도 많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나고야로 쇼핑하러 오세요. 나고야 빗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점심. 타코야끼를 먹고 결제를 하러 갔는데 제 아멕스 신용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긴 아멕스가 안 되고 비자랑 마스터만 된다고. 장서방이 카드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삼성페이만 믿고 살다가 외국 나오니까 카드 안 가져와서 제 카드로만 쓰고 다녔는데 저도 막 아멕스 카드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완전 멘붕이 왔는데 현금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제 비자 카드 급하게 애플페이로 있는 거 전환해가지고 애플페이로 결제했습니다. 진짜 직원도 저도 엄청 당황. 꼭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일본 오실 때 챙겨오세요, 여러분.